한 푼도 못 받았네. 오늘도 굶겠네. 나는 세계 제일 잘생긴 부자 이기민이라고 하지. 어? 근데 저기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아이 냄새! 어? 냄새! 어? 오늘도 한 푼도 못 받고 아 배고파. 아 추워. 아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아유 오늘 그 거지한테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어. 아유 고약해. 아유 빨리 차야지. 아유. 아유 아니 이거 우리 집이 추울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추워? 아니 따뜻해. 어 뭐야 왜 따뜻하지? 와 나 분명히 바깥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야? 너는 어제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먹던 그 거지? 당신은 어제 나한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줬던 그 부자? 어야? 아니 어제 봤던 그 부자 사람이랑 몸이 좀 바뀌었 하루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냥 소원 빌었을 뿐인데. 하루만? 벌써 저녁이 됐네. 아휴 내일 딱 눈만 뜨면은 다시 나는 저쪽 집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제발 그래야 될 텐데. 아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거지로 살아보니까 거지들도 참 힘들겠어. 아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게 정말 미안해지네. 아유, 어쨌든 내일 그 집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아유. 자 이제 자볼까? 아유 어이 진짜로 돌아왔잖아. 주집사 혹시 어제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오지 않았나? 아 그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했나? 남자아이인 것 같던데. 제가 아주 혼쭐을 내가지고 그 길바닥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정말 잘했어. 정말. 어우 감사합니다. 아 칭찬해. 자 당신은 해고야. 나가주면 되겠네. 아 알겠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녀석들은 이렇게 다 해고를 해야겠어. 내가 전에 너한테 냄새나고 그런 지금 왜 먹냐고 그랬는데 저 너한테 미안한 것 같아. 혹시 너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일이요? 저한테 일을 주신다고요? 그래 너한테 아주 중요한 집사 역할을 줄게. 아주 옷이 잘 어울리는구만. 이제 너가 이제 집사니까 나를 잘 모시도록 해. 알겠어? 네 주인님. 야, 저기 앉아서 밥 먹을까? 오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아 역시 사람은 말이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아, 내 이름은 잉여맨 샘송 회장의 아들 샘송의 후계자라고 하지. 모두들 반갑다. 나는 부자라고 해. 아, 잘들 있었나? 아유, 도련님 오셨습니까? 아, 그래 일 잘하고 있었나? 자, 내 옷 밖에 나. 네. 아, 들어가서 맛있는 차 한잔 해야겠네. 아유 오늘 피곤했구만. 아유 담주사 오늘 뭐 별일 없었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없었던 건 뭐야. 어쨌든 나 지금 살짝 배가 고프고 커피 한 잔 부탁할게. 담주사 커피요? 잠시만요. 네 저번처럼 또 쏟지 말고 조심히 갖고 와. 네. 아이 내가 보면 집사지만 저거 너무 허당이란 말이야. 뜨겁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 아유 또 쏟아버렸네 이거. 또 옷에 또 묻었잖아 이거. 이거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잠시만요. 여기서 옷을 꺼내서 닦아드릴게요.
땡겨. 아니 옷을 닦으면 어떻게 그걸. 아이 아유 진짜. 아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이라도 빨리 준비해 와 그러면.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지금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햄버거 그래. 근데 내가 항상 햄버거가... 먹던 그 이태리 양배추가 들어간 그 그 햄버거 맞겠지? 네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햄버거가 혹시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한번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먹어볼게요. 그래 그래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아니 한 입만 먹으라니까 다 먹으면 어떡하나. 어? 아이고 진짜 아 답답해. 아 너는 진짜 뭐 넌 집사로서요 그게 없구나. 어? 아휴 모르겠다. 나 이따가 또 한 시간 뒤에 어? 스케줄이 있으니까 한 시간 뒤에 깨우도록 해. 약간 지금 피가 피곤해서 말이야. 알겠지? 네 주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따 한 시간 뒤에 꼭 깨우도록 해. 중요한 약속이니까. 네. 아, 지금 몇 시야? 아, 이거 분명히 지금 약속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어,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약속 시간이라 벌써 한 시간이나 늦었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아이, 단집사! 누가 깨웠어? 어. 단집사! 아니 여기서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어? 나를 깨웠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시간 뒤에? 어? 지금 약속 시간이 늦었잖아. 맞다.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아이 모질이야. 어? 아주 그냥 어. 아이 모질이야. 어 맨날 어 일도 못하고 어 커피 다 쏟고 말이야. 어 어 제대로 깨우지도 않고. 어 아니 너가 어 여기 집사로 들어와서 하는 게 뭐야. 어 있는 거 같습니다 뭐든.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다시 거지로 보내야겠다. 거지 생활로 가고 싶은 거야. 안 돼요. 아이 진짜 아유 답답해라 답답해.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언성이 높은가?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 단집사가 제 말을 잘 듣질 않아서. 그럼 좋게 좋게 말로 하면 되지.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쓰나. 아이 저도 아들 네 이쪽은 뭐 새로 들어온 메이드인가? 네 안녕하세요. 아이... 새로 들어온 단집사입니다. 네 메이드가 아니고 네. 집사입니다. 아 집사요? 뭐 이름이 단집사야? 이름은 단미호입니다. 단미호? 네. 왜 이렇게 아버지가 놀라시는 거지? 그 혹시 그 부모님의 성함이 그 어떻게 되는가? 아 저희 아버님은 단순단 이름이시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나가! 나가! Get out! 어디? Get out! 진짜 나가요? 나가! 아니 아버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 아까 함부로 하지 말라더니 아버지 왜 갑자기 이름을 듣고서는 벌떡 화를 내시면서 왜 저희 집사를 자르신 거예요? 아휴 내가 알 필요 없다. 왜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죽어라. 아버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쾅!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나가셨는데? 진짜 무슨 일이지?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단집사를 자른 걸까? 그나저나 단집사가 우리 집에 없으니까 약간 공허한데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했었나? 아닐 거야. 내가 심심해서 갑자기 단집사 생각이 난 걸 거야. 그냥 뭐 우리 집에서 일하던 그냥 집사일 뿐인데 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단집사는 뭐 하고 있을까?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거리를 쫓겨났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다시 여기서 구걸이나 하면서 거지 생활로 돌아가야겠네. 아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아이 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걱정이네 이게. 아 금 좀 떨어뜨리고 가야겠어. 아이 아이 뭐야 이게? 한 푼 한 푼 줍쇼. 아 이게 미 아이 왜 여기 거시가 여기 있대? 이거 거시답게 이게 얼굴도 참 더러워. 에? 에? 아 혹시 그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 자네는? 어? 제 이름은 담미호인데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반집살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른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가서 직접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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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여매나. 아니, 아버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왜 우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어, 이게 다 그 누구야 누구? 뭐 누군데요? 어? 아니다 너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혹시 아버지 그 단집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고. 도대체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딱지 좀 붙여주셔야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지금 얼마예요? 2,6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이다니. 아니 이 사람들아 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빨간 딱지를 우리 물건에 붙이는 거야? 어? 이거 우리 물건이라고? 어? 빨리 나가지 못할까? 죄송합니다만 이제 당신네 물건은 없습니다. 어? 우리 물건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이것들은 이제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모두 국가의 재산이라서 일단은 다 가져가야 됩니다. 도대체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다 뺏기는 거야? 강압이 강압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다 여매나. 안돼 이 회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안 돼!